제목이기는 한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성석재 작가님 소설이구나 산문이구나. 어디 여행지 가보면 식당에 붙어있는 표 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게 남는다. 가마솥 봉치볶음. 술빵이라고도 냄비를 끌어안고 돌아앉아서 계속 콩을 콩죽을 퍼먹는. 왜 여행을 갔는데 깊은 가을밤에 고향을 생각하는지 산의 진미를 놓고도 어릴 때 먹었던 쑥떡을 떠올리는 것만 못하잖아.